어머, 브라이트도 알고 약간 이 그림에 몸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고객님은 확실히 그 17호 정도 써야지 딱 적정한 그런 화사하게 좀 올라오거든요. 40% 쿠폰도 드릴 거라서 들어오세요. 네. 괜찮아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은입니다. 오늘 신촌의 에뛰드 매장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거기서 퍼스널 컬러도 진단해주고, 막 DIY 파운데이션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, 거기 지금 가는 중입니다. 혹시 다른 브랜드나 다른 업체에서 이런 컬러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? 한 3년 전에 이런 진단하는 데서 네. 받아보긴 했는데 네.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정말? 네. 그때 받으셨던 컬러 진단 컬러만 기억나시나요? 혹시 웜톤일지 쿨톤일지? 웜톤 브라이트로 알고 있어요. 아 오늘 그래도 되게 봄같이 화사하게 오늘 네. 메이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받는 코스는요 전문 측정기기를 사용해서 피부톤을 측정하고 맞춤 파운데이션까지 제작을 하고요 드레이핑천을 사용해서 퍼스널 컬러도 진단을 받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퍼스널 컬러에 맞는 제품 추천까지 받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코스는 총 3가지 중 A코스에 해당되는데 가격은 4만원입니다 피부 명도가 정말 좋으신 편이거든요. 피부 하얗다는 소리 좀 많이 들으시죠? 피부가 명도가 높아질수록 피부 안이 비쳐서 네. 약간 이런 좀 색소들이 좀 많이 보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보시면 약간 신기한 쉐이드 링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. 네. 피부를 이쪽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. 그 다음에 약간 이 그림에 몸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파란 불이 들어올 거예요. 그쵸, 그쵸. 잠시만요. 네. 그러면 녹색이 들어오면 촬영 3번 들어갈 거예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지금 고객 나오신 컬러는 19C1 나왔어요. 19번은, 19호 써, 20호 써. 약간 명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C1이라는 거는 고객님 쿨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진짜요? 네. 평상시 좀 붉은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세요? 붉은기보다 네. 얼굴이 네. 시간이 지나면 좀 어두워진다요. 칙칙해지고. 고객님은 기존 피부가 쿨톤 베이스 가지고 있는데 네. 너무 약간 엔톤을 웜이 좀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다크닝이 좀 빨려와서 좀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색조 연출을 보실 때는 좀 밝게 하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네. 컬러 한번 살짝 펴볼게요. 좀 더 밝은 느낌. 이 컬러가 딱 썼을 때 뭔가 아 적절하게 화사하게구나 그런 컬러 무드 느낌이고요 7은 아 뭔가 기호가 들어갔으면 화사했으면 좋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. 화사한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고객님은 확실히 좀 더 17호 정도 써야지 딱 적정한 그런 화사함이 좀 더 올라오거든요. 자, 여름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? 자, 피부톤 보면 얘가 너무 예뻐 보여요. 그쵸? 네. 근데 머리가 예전에 까맸으면 저게 더 이뻤을 거예요. 그러면 어떠세요? 여름을 한번 올려봐도 돼요. 이 느낌이랑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더 하얘 보여요? 이 느낌이랑 얘가 노래 보이긴 한 것 같아요. 노래 네. 보이고 붉은기가 좀 약간 이런 데까지 같이 중첩돼서 약간 좀 그런 좀 약간 탁해 보인다? 약간 그런 느낌 반면 여름톤 됐을 때가 피부 되게 맑아 보여. 그쵸? 뭔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고 푹 잠은 것 같지? 이게 웜톤의 베이지인데요? 자, 어떨까요? 노래. 그쵸, 노래 지르고 일단 촌스러워 보여. 일단 차라리 이게 더 나을까요?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죠? 그 네. 컬러 자체가. 근데 얘는 약간 웜티키야, 살짝. 그래서 제가 익숙한 건 네, 이거긴 해요. 저는 이 컬러도 이쁘실 것 같아요. 도전해보시겠어요? 네, 네. 네. 한번 풀어보시겠어요? 예쁜데? 이게 질감 자체가 베일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막 약간 매트해서 이쁜 컬러예요.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40% 쿠폰도 드릴 거라서
들어오게 되고 고객님 제가 플레이타임이라서 섀도우 4개 드리고 공룡님도 제가 한번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케이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되게 좀 귀엽게 나왔죠? 네. 되게 아날로그 핑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맞춤형 화장품이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날짜부터 최소 1년까지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케이스 한번 담아드릴게요. 네. 별똥별. 네. 그렇습니다. 네, 생겨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거의 놔드릴까요? 네. 괜찮아요? 네.